우리 10부터 0까지 외친 다음 주제를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큐맨 부르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잘 들어야 해! 잘 들어야 돼! 순정! 삐! 요나! 큰 목소리로 주제가 뭐예요? 이 세 가지 규칙을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조용히 한다.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기란 말은요. 지금은 즐거운 게임 시간입니다. 와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팀이 이겼기 때문에 200점 점수 주고. 자,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심한 풍과 몰아치다니. 아까는 풍같이 날씨가 아니었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어서 그래. 여보라, 빨리 사람들 다 모이고 이쪽으로 모여라. 네. 이거 분명 하늘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많이 탔어요. 이대로 기차를 움직인다면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더구나 산비탈에 이르면 이 기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기관사의 설명을 다 들은 군인, 기차는 완전히 탈선해버리고 말았어요. 기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기관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맛이 한번 볼까요? 아무리 힘을 줘도 마실 분이 예배 주제 주인공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해볼까? 요나 선지자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안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27 모두 맞히면 66관 다 함께 외쳐봐요. 따라해요. 구약부터 시작해요. 준비됐어요. 탄생 주여 우리의 위기 그리스도의 신명이 여수와 사상의 육군의 사무엘사 에미야 에가 에스 다니엘 없잖아. 어? 너 요나 선지자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며 물어봐봐. 맞다 맞다 맞다. 물어보세요. 요나 선지자님, 요나 선지자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지독한 냄새가 났을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